우리는 아이가 익숙하게 드나들던 가게를 찾아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커피 뽑아간 아이 있잖아요. 예, 예. 잘 아세요? 우리 집에 가끔 와서 자기 할머니 드린다면서 커피를 뽑아가곤 하거든요. 근데 워낙 애가 예의 바르고 착하게서 그냥 내버려뒀죠. 혹시 어디 사는지는 모르시고요? 자세히는 잘 몰라요. 아이와 동네를 배회하던 할머니가 다시 공원 화장실로 들어온 건 새벽 2시경. 계속 주변을 살피던 할머니가 먼저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할머니가 이번엔 아이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할머니의 행동을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세면대에서 정성스럽게 아이를 씻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졸린다는 아이에게 조금만 참으라며 달립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할머니의 말. 졸음을 참지 못한 아이가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화장실 안.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잔다는 것일까? 화장실 안을 조심스럽게 살피던 우리 앞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변기에 기대 깊은 잠에 빠진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화장실 밖 의자에 앉아 졸음을 쫓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들은 왜 이 화장실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